그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 번뇌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그대에게 입맞춤을 하면 마음은 분명 맑아지네. 안녕하세요.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 진행을 맡은 MC 수박씨 박현수입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린 글은 시의 한 구절이면서 노래 가사죠. 슈만의 연가곡집 디히터리베 시인의 사랑 중네 번째 곡 그대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의 일부분입니다. 시인의 사랑은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1840년에 완성이 됐죠. 수많은 가곡이 탄생했던 노래의 해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슈만의 클라라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인 시인의 사랑, 6월의 공연 제목이기도 합니다.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2 6월 시인의 사랑에서 함께할 연주자는요, 테너 존노,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막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미성의 테너 존노, 그의 목소리로 듣는 슈베르트와 슈만의 가곡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테너 존노와 시인의 사랑 공연에서 함께할 피아니스트는 화려한 프로필의 연주자입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2 6월 시인의 사랑에선 두 개의 가곡집이 무대에 오릅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디 슈엔의 뮬레린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슈만의 연가곡집 디히터리베 시인의 사랑이죠. 슈베르트가 발전시킨 예술가곡이란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가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입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길을 떠난다는 내용으로 빌헬름 밀러의 시에 곡을 붙였죠.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한 젊은이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제목과 달리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총 20개의 곡 중에서 존노 씨가 직접 뽑은 몇 곡을 들어보실 거고요. 이어지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시인 하인리히 하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죠. 하인의 이루지 못한 지난 사랑에 대한 설렘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 시련의 아픔, 지나간 청춘에 대한 허망함, 잃어버린 사랑의 고통이 16개의 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사랑은 전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와 슈만의 가곡에 담긴 아름답고 슬픈 사랑과 청춘의 이야기를 미성의 테너 존노의 애절한 감정선을 따라 직접 느껴보시죠. 한 달에 한번 저와 함께하는 클래식 브런치. 6월 8일 수요일 11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시인의 사랑에 빠져보시죠.